만나면 좋은 친구 MBC. 봄의 정취 가득한 이곳은 강릉 시립미술관. 감각적인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바로 봄봄봄. 작가들 각자의 개성 있고 원숭미 느껴지는 다양한 시각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회입니다. 동시대에 주목받는 현대미술 지역 작가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이번 전시는 작가 세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조상현, 차영규, 최종림 작가님을 모셨는데 강릉 출신이시거나 강릉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지역 작가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추상에서 극사실까지 아우르는 한지 성형과 회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인 봄봄봄처럼 전시 작품을 바라보고 거듭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지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한지 성형 방식을 통해 이를 캔버스처럼 활용하는 차영규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까요? 차영규 작가는 자연을 구상 또는 추상으로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데요. 캔버스 위에 다채로운 색감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평온한 작품들. 제가 한지 작업을 한 지가 한 60년 됐는데 그 한지의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 끈기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작업하는 거는 제 주변에 아름다운 그 전경, 그 강릉의 장작골 그 전경과 또 아닌 바닷가의 그 제 작업실 근처에 있는 그 풍광들을 제가 담아서 강릉에 제가 살게 된 그 아름다움을 좀 많이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한지 성형 캔버스에 채색 물감을 거듭 올려 생동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쌓고 때로는 요철 부위를 불로 구울리는 등 한지의 주 원료인 닭 원형의 성질을 극대화한 작업. 네,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연과 더불어서 표출한 것도 있고 이걸 비구상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해서 풀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극사실 회화 작업에 몰두해온 조상현 작가. 극도로 현실화된 작품을 통해 복잡다단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평안 그리고 위안과 같은 안락함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까요? 우리 전통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리얼리티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그 마음속에 저절로 쉽게 이해가 가능한 작품입니다. 한국 극사실 회화 1세대 화가인 조상현 작가. 마치 사진을 보는 듯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작품은 예리한 감성 속에 깊이 있게 묻어납니다. 작가가 걸어온 길과 함께 시대 정신이 녹아있어 더욱 의미 있는 작품들. 나의 삶이나 또는 현실의 문제, 예를 들어 남북 분단의 문제라든가 자연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 여타한 사회적인 문제를 아주 그 관심이 되는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한 극사실 작품입니다. 오는 7월 7일까지 무료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도순트의 해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온 거라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손이 엄청 많이 가고 뭐 두 번째는 또 어떤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이 세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시야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 마음의 느낌을 약간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고 있어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삶을 표현한 최종림 작가의 작품도 기대가 되는데요. 전시실의 하얀 벽 위에 캔버스를 검은색 연필로 가득 채운 독특한 작품. 작가에게 검은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쉽게 검은색이라고 하면 국민학교 때 삼원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을 다 흡수하면서 또 검은색 위에다 다른 것을 놨을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썼습니다. 끝없이 몰입하고 사유하는 캔버스 안으로 기정형의 기하학적 도형이 담겨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정의 또 진실에 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라고 하는 세계, 그 카오스의 세계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의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 거에 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정의와 진실은 시간이 가야지 그것이 이야기 되어진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주요 재료는 재료와 그 어떤 주요 테마는 정의와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검은색을 이용해 형태와 색채를 찾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그의 예술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는데요. 작가에게 예술이란 자아의 삶을 기초로 한 최소한의 표현. 작가가 건네는 이야기를 바라보며 관객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식지 않는 예술혼을 펼치는 백발의 70대 원로 작가 3인방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요. 나이를 무색해하는 예술을 향한 열정, 개성 있는 작품과 깊이 있는 메시지. 강릉 현대미술 선구자인 원로 작가들의 작품이 집대성된 전시를 통해 진정한 봄을 마주하는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한지 조형에서 극사실주의와 추상까지 다양한 미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 봄봄봄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건강을 지켜야 해. 비타민 약 먹고, 영양제 먹고, 마그네슘 먹고, 흑염소 진액도 먹고. 또 뭐 먹을 거 없나? 유기농으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유기농이요? 건강한 삶을 원하시나요? 건강한 내일을 원하시나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유기농 어떠세요? 다양한 유기농 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가족농장입니다. 유기농으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며 농장을 일구고 유기농으로 수확한 채소들을 녹즙 등으로 가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가족농장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충북 청주의 하우스 재배단지. 수많은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인데요. 안녕. 오늘은 건강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농부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머머. 아니 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건강을 생각하는 특별한 농부님이 계시다고 해서 여기 왔거든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저희가 농부님. 아니요. 왜 이렇게 농부님들이 많으시지? 건강을 생각한다면 유기농이 답이다. 청주에서 유기농으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유기농 농부 가족을 소개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특별한 농부님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길래 건강한 농부님일까요? 저희 농원은 유기농 채소를 위주로 녹즙용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 유기농의 건강의 비결이구나, 맞죠?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빨리 저 일하러 가봐야 되거든요. 아니 갑자기 어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할 일 많다는 동물을 따라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하우스 안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녹황색 채소 케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케일에 꽃도 자라고 잎도 네. 이렇게 널쩍널쩍한 거예요? 예. 봄이 되면은 유채꽃같이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고요. 그다음에 씨앗을 맺고 키가 점점 더 커지다가 옆으로 쓰러지게 돼요. 아니 저는 이렇게 케일이 제 얼굴만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셨어요? 와, 아니 아버님, 아니 지금 작업하시다가 지금 입에 뭐 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케일. 응? 아니 케일 꽃을 바로바로 바로 따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꽃을 먹는다고요? 아, 케일 꽃 맛은 어떨까요? 향 달콤하지요? 예. 달달하고 예. 그냥 꽃인지 모르게 그냥 케일 맛이네요. 예예예. 예, 예. 수진 리포터 오늘은 유기농 채소 수확에 도전합니다. 빨리 수확하고 가면 우리 집에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예. 이게 예. 지금 따는데 이게 잎새 하나씩 이렇게 따면 됩니다. 하나씩 노랗고 노랗고 저기 노랗고. 벌레 먹고 병드는 건 좀 빼버리고. 빼버리고. 예. 본격적으로 케일을 수확하려는데. 이것이 거의 밴드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눈을 어디다 둬야 되지? 손과 눈이 따로 움직여야겠네요. 아니 근데 수진 씨 농담 아니에요. 유기농 밭에서는 뱀도 나온다고요. 사주 경계하며 맨손으로 툭툭 케일을 수확해 봅니다. 제법 단순한 작업인데요. 아 그런데 케일 잎이 원래 이렇게 컸나요? 와, 야 이거 진짜 커요. 제 얼굴보다 더 크죠. 이렇게 가려져. 한참을 케일 수확을 했는데요. 수확이 끝나고 쓰러진 케일 나무들은 고스란히 이곳에 퇴비가 된답니다. 자연순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사 지은 지는 한 45년,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작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녹즙 재료인 신선초와 케일을 알게 됐어요. 생으로 먹게 되는데 이걸 농약이나 화학 비료 같은 거 몸에 해로운 저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송재영 농부와 아내가 처음 이곳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한 이후 아들과 딸이 그 뜻을 함께해 지금은 가족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유기농업을 고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유기농이 힘들지요. 그렇지만 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갖고서 우리 소비자님들한테 갔을 적에 우리 소비자님들이 드시고서 또 건강해지신다면 그것도 참으로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기농 케일 말고도 이곳에서 재배하는 또 다른 유기농 채소를 만나보겠습니다. 9년 전에 귀농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송예슬 농부예요. 농부님. 네. 여기 계셨구나. 네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신선초 수확하고 있어요. 신선초요? 네. 이름부터 남다른 신선초. 생명력이 강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신선들이 먹는다는 약초래요. 드셔보시겠어요? 또 바로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맛있는 네. 부분을 한번. 자, 짠. 이거 이렇게 통째로 먹으면 돼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그만 네. 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몸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와, 이게 몸에 좋단 말이죠? 몸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네. 좋다. 그래요? 그러면 다 먹어야겠네요? 네. 씹어서 드시기는 조금 어려우시니까 보통 쌈밥집에 가면은 연한 부분은 쌈용으로 많이 나가고요. 저희는 이제 큰 것들은 주스로 해서 네, 많이 효과적으로 많이 드시죠. 병충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 농약이나 화학비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담 오일이나 자담 유황 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은행나 나무 잎이나 뭐 식초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어요. 케일과 신선초 외에도 샐러리와 시금치 요즘 귀하다는 당근까지 수확합니다. 이게 다 유기농입니다. 바구니 안에 가득 채운 유기농 채소로 아주 특별한 건강식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짜잔!
제가 이렇게 수확한 유기농 농산물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스로 활용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주스를 짜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아기들도 다 주스를 건강 주스를 즐겨 먹어요. 건강 주스. 왠지 채소로 주스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쓸 것 같아요. 맛없고. 쓴맛이 어떤 맛이 있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대로 쓴맛을 보여준다니 수진 씨 기대하세요. 녹즙기를 이용해 수확한 채소들을 이렇게 착즙합니다. 첨가물 하나 없이 착즙한 채소즙을 컵에 따라주는데요. 우와, 색이 진짜 진하네요. 짜잔. 짜잔. 이거 마셔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색깔은 굉장히 진하고 건강할 것 같아요. 그냥만 봐도. 네. 와 이거 진짜 원샷 원샷 해야죠. NG 야, 마실 수가 없어. 진짜 써요. 어때요? 몸에 좀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튕겨 나갈 것 같아 마실걸요? 너무 써가지고 너무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당근과 비트를 추가하면 된다는데요. 이야, 이번에는 이 색깔부터가 맛있는 색이죠. 수진 씨, 이번에는 맛이 다를 거예요. 어때요? 이건 괜찮으세요? 오, 이거는 잘 드시네요. 와, 이건 진짜 맛있다. 뭔가 진한 뿌리가 잘 맞으시네요. 뿌리랑 네, 당근이랑 비트가 들어갔는데 맛있다 이거. 네, 당근 비트즙도 굉장히 좋죠. 송혜설 가족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기농을 실천하고 365일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이제 흙을 밟고 맨발로 밟고 채소를 수확을 하고 막 하는데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저희 걸 드시고 많이 건강해지셨다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엄청난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어려워도 네, 굳은 일을 해도 네, 괜찮구나. 다시 9년 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기능하시는 건지? 저는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유기농이 답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고집으로 유기농업에 헌신하는 농부 가족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정성을 쏟고 더 열심히 일하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이 식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고 선물같이 다가와 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정원이 너무너무 나를 행복감을 줘요. 전주를 아름답게 가꾸는 전주의 초록정원사이자 전주의 정원해설사이고 원예치료사 활동하고 있는 강희순입니다. 비가 오더니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얘들아 잘 있니? 저는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남편이 공무원으로 강원도 발령 나가지고 3년 살다가 다시 이리 왔거든요. 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당을 바라보게 해놓고 엄마를 위한 정원으로 생각하고 마당을 가꾸고 있어요. 아이고 올라왔어. 애썼다. 금꽁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내년에 또 나올까?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요. 나한테는 항상 희망을 주는 친구 금꽁의 달이에요. 23년 동안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초록정원사 일기 모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내 온통 마음과 삶이 치유받는 그러한 활동이어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 초록정원사 일기들이 만든 정원, 이 정원 이름이 혼뿔정원이에요. 예, 원래는 여기가 쓰레기더미였잖아요. 빈 공간에 1년생초를 심을 거예요. 재미있고 즐겁게 멋지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화이팅! 매일 유지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네 어르신들,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나오셔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거든요. 비가 적당히 와서 물 줄 필요가 없어서 감사해요. 네. 전주 초록정원사는요, 지금 현재 6기가 출범되고 있고요. 전주시에서 지금 3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의 정원 작가들로 등단을 하고 정원 해설하는 해설사가 또 거기서 배출이 되고 정원에 관련된 일들을 초록정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꽃을 심으실 때 최대한 깊이 심어주세요. 정원은 계속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근데 힘든 걸 즐기고 행복해요. 실질적으로 얘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해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쁘다고 저녁에 또 캐가 버리면 너무너무 또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고 맞아 오지가면 저기다 팻말을 꽃도둑도 도둑이에요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저 진도가 하니까 꽃이 이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가다가 여기다 이렇게 숨겼거든요. 그거 다 이쁘다 오고. 아이 기분이 좋죠. 꽃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다 좋아하지. 또 올해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으시죠? 네. 네. 저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정원인데요. 여러 가지 색깔로 구색을 맞추는 게 이게 요즘의 정원의 트렌드예요. 초록정원사들을 수료하고 나서 전주시에서 정원 해설사들을 또 모집을 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정원 해설을 하는 코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경기전 앞에서 문화가 있는 정원 코스, 오목대 앞에서 역사가 있는 정원 코스, 그리고 청연로에 영화 드라마 촬영장 위주로 하는 정원 산책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있는 정원과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해설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해설사들입니다. 여기 간지럼을 주면 좌우에서 흔들린대 저렇게 가지가. 그래서 이것들은 간지럼나무, 미끄럼나무, 백일홍나무 이름이 아주 많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열심히 투어 때마다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정말 애를 쓰신 분들의 그 수고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이 느껴져서 고맙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유난히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정원 즐거우셨어요? 네. 다음에 또 만나시게요. 나에게 초록정원사란 마음의 쉼터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울적할 때 정원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초록정원사를 하기 위하여 그래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의 엄마표 집밥. 선생님들 정원 만드느라고 애써서 내가 오늘 집밥 해주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가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서 하숙을 했거든요. 한 30여 명을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가 즐겨 했던 음식이 나한테는 가끔 생각나는 치유의 음식이고 그리움의 음식이고 행복의 음식이라 저는 집에서 이렇게 집밥 해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차린 건 없는데 이런 말 하잖아. 그건 아니고?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는 식초를 좀 넣고 삶으면
이렇게 사각사각한 식감이 살아있대. 고등어는 아침부터 한 4시간 졸인 거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남편이 우리 집 대학교 1학년 하숙을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내가 도시락을 싸잖아. 그러면 이 계란말이를 엄마가 도시락을 넣으라고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두 개 넣어줘. 이만한 거. 너 남편은 다섯 개 넣어줘, 내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서 줘. 갖고 한쪽으로 살짝 빼놔. 아저씨는 이거 갖고 가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해서 어디야? 그러면 집이면 나 밥 먹어야 돼. 그리고 그냥 느닷없이 와도 편한 친구. 언제나 적극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항상 밝고 또 힘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가 몇 년을 하숙을 치렀을까? 내가 중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70살이 넘어서까지 했어. 우리 엄마는 하숙을 쉽게 끈들 못해. 고만화 이 말을 못했어. 70이 넘어서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 음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엄마야. 이 집밥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그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 내 인생의 소울푸드는 엄마의 밥상. 엄마가 즐겨주던 음식을 해먹으면서 스스로 치유받는 느낌이 들어. 약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음식을 해먹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약이고 치유의 음식인 것 같아.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살이 한 5kg 찐 것 같아.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전주 시민이 우리 정원에 심은 식물들의 이름을 50개 이상을 알아가는 그날까지 1호가 되고 쉼이 되는 그런 정원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신기기들, 기쁜 일, 슬픈 일을 전하는 데 항상 함께했습니다. 통신장비들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생이막의 수집가, 그리고 연구가로 변신한 이봉재 씨를 만나봅니다. 사라져가는 추억을 다시 만나러 간 곳, 춘천시 후평동입니다. 평범한 상가 사이 계단을 따라 지하로 들어가면 신비한 창고가 나오는데요. 초창기 전화기부터 타자기, TV, 휴대폰까지 무려 3천여 점이 넘는 통신 장비들이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보물 창고입니다. 통신 역사와 관련된 기기들을 수집을 하고 제가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수집한 지는 한 벌써 2000년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죠? 20여 년이 됐는데 근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썼던 모든 통신 수단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그 정보통신 역사를 연구를 하고요. 정보통신 사료를 수집하는 수집가입니다. 통신 역사 관련된 책도 한 두 권을 썼고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 사료 수집가 또는 작가 이렇게 불러주셔도 뭐 아무 이렇게 불러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어느 날 20여 년 전에 길을 갖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 고물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공전하기 하나가 허름한 공전하기 하나가 땅바닥에 굴러 있어요. 이 전하기에 대한 감흥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세거든. 특히 공중전하기라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어떤 느낌이 틀려.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저게 왜 굴러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이제 휴대폰이 나오다 보니까 공중전화기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껴안고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반평생을 수집을 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다가 이제 닦아주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화기만큼 사실은 우리 품에
가까이 두고 있었던 이 기기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아주 품에 안고 살잖아.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그죠? 그것처럼 이 전화 통신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문명의 이기였다. 그 옛날에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기쁜 소식도 알렸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이건 슬픈 소식도 알려줘야 되고. 너무 이제 많은 이제 그 하나하나가 그런 이제 모든 게 담겨 있는 거든요. 사람의 인생사가. 그래서 이런 추억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나 혼자 이렇게 즐기면 안 되고, 그죠?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와서 즐겁게 보고 옛 추억을 좀 되새기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통신박물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짓는 것이 이봉재 씨의 꿈인데요. 통신장비를 수집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한 저서는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로 강의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업은 경찰이었습니다. 35년을 경찰로 근무하다 2019년에 정년퇴직한 이봉재 씨. 그야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걸어온 길인데요. 통신장비 역사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전문가. 초기 전화기는 이렇게 나무로 된 전화기인데요. 자석 발전기를 손으로 돌려 교환원과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화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일본 겁니다. 이게 모시모시 전화기라고 일명 이렇게 불렀었는데 전부 다 이게 나무로 돼 있는 전화기. 지금이야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거 나무 옛날에는 나무로 썼거든요. 예. 특히 이제 역전 뭐 이제 또 아니면 지서 뭐 면사무소 이런 데서 이거 많이 썼어요. 그러게요. 예. 전선에다가 전화선에다가 가볍게 전기를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살짝 들기만 해도 통화가 됐었고. 그러니까 교환원이 필요한 거는 구조적으로는 자석식하고 공정식만. 예. 아까 저기 보신 거 뭐냐 코드 꽂아서 이제 돌려서 교환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누구네 집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코드를 꽂아서 바꿔주고 이렇게 했죠. 예. 초기 전화기 수신인과 발신인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교환원의 존재가 꼭 필요했습니다. 교환기의 모습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환기입니다. 교환기.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설치됐던 데가 뭐 우체국. 그렇지. 예. 뭐 최신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관련되는 데가 있었고. 그렇지. 이거 보니까 20회선이네. 30회선. 30회선. 예. 그러니까 최고 가입자를 연결할 수 있는 상대를 할 수 있는 데가. 누구네?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김박동이네는 27번, 뭐 누구네 집은 26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거를 나도 처음 봤은 게 너무 많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많이 갖췄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나오는 수집품들, 세상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삐삐인가요? 액정 반입죠. 그렇지. 예, 예. 액정이 없는 최초 삐삐부터 이동 전화기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며 성능까지 다양한 휴대전화들. 아니 그런데 타자기도 통신 장비인가요? 타자기도 통신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서를 만들거나 하려면 그게 통신이기 때문에 정보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타자기도 같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병호 타자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산 타자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로 많이 썼던 게 사무실에서 마저 필요한 거예요. 사무실에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그죠. 그래서 이때 그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취업계에 있는 그 남자나 여자들이 타자기만 잘쳐도 상당히 가점을 얻어요. 가점을 얻어가지고 취업하는데 유리했어. 그래서 타자기 학원들이 무지무지 번창을 했어. 타자기만 잘 쳐도 취업하는데 아주 유리했죠. 은행 같은데. 그런데 아주 취업이 잘 됐고. 통신장비의 변천이 들려주는 과거의 일상과 문화. 지금은 사라진 회사의 컬렉션도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광고예요. 광고. 분위기와 개성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이 다 있죠. 요 전화기들을 다 수집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근데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게 바로 여기서 맨 끝에 보이는 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전자식 전화기.
이거가 이렇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요거가 맨 나중에 수집을 했어요. 이 중에서 그 일반 이런 전화기들은 쉽게 버리지를 못하고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슬슬슬슬 이렇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화기는 보시다시피 너무 허름해요. 그죠? 이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갖다가 이제, 갖다 버리는 거죠, 바로. 예. 그래서 이게 남아있지를 못해요, 현재.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귀한 전화기예요. 이봉기 씨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독특한 수집품은 바로 캐릭터 전화기. 전 세계에서 온 제품들인데요. 영화 속 캐릭터, 햄버거, 음료수 캐릭터 등 당시 인기 있던 오락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봉재 씨 수집의 출발점이었던 공중전화까지 통신과 관련된 것은 다 있습니다. 특이한 앨범도 있는데요. 바로 공중전화 카드를 모아둔 앨범입니다. 우표 수집처럼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콜렉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중전화 카드가 금액이 써있죠, 여기,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식 하는 신랑이나 신부가 화객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물어줬던, 한동안 이 트렌드가 몇 년 동안 이 전화 카드를 선물하는 걸로 많이 이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신랑 신부 이름이 다 적혀 있고 몇 년 미를 결혼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전화 카드들을 쭉 전시를 해놓으면은 그의 아들, 자식들 또는 손주들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네, 우리 아빠네, 우리 엄마네 하고 이렇게 이제 막 환호성이 질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만 하면 좀 그 얘기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다양하고 소중한 수집품들, 보기 힘든 귀한 자료들이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전시를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내 개인의 힘만으로는 힘들어요. 시나 군,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카페를 하시고 계신 분이거나 또 앞으로 카페를 그런 꿈을 크게 갖고 계시면서 특별한 공간인 카페를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에 가장 먼저 찾았던 통신기기. 마음을 담던 것들이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워 기록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봉재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기품이 넘치면서 선에 힘이 있고 소박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축제는 가라! 쉽게 배우고 또 쉽게 즐길 수 있는 찻사발 축제가 있다. 도자기 빗기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영남의 관문이자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 문경세제. 1년 365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특히 이맘때면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랑 축제 즐기러 같이 왔어요. 여기 행사도 참석하고 먹거리도 먹고.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하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놀러 와봤어요. 과거 11세기부터 도자기 제작에 힘쓴 문경. 지역에 질 좋은 흙이 많고 교통의 요질한 특성으로 인해 도자기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문경하면 도자기를 떠올릴 정도로 도요가 발전하고 축제도 열리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찻사발을 중심으로 축제의 장이 확장됐습니다. 아름답잖아요. 뭐 손에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 감촉, 그게 좋습니다. 뭐 차 마실 때 이렇게 마시면 좋고. 예. 위에는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말 그대로 사발의 형태를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단순미가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매력이 차고 넘치는 찻사발,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찻사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도자기를 알차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작품별 시작가를 발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호명을 하면 손에 들고 계신 경매패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옥의 여러 장인을 통해 다양한 도자기가 나오지만 이를 알리기가 힘든 게 사실. 도자기 경매가 새로운 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혹시 뭐 약간 생각하는 가격 있을까요? 뭐 저는 분청 화벽에 관심이 있는데 한 뭐 10만 원까지는 5분 뒤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명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 일석이조인 도자기 경매. 자, 경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만 원 나왔습니다. 아, 네, 바로 들어주십니다. 바로 15만 원 나왔습니다. 네. 16만 원 하겠습니다. 16만 원. 17만 원 낙찰입니다. 작품을 보는 안목과 눈치 게임을 통해 조금 더 좋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사람들. 축제의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집니다. 너무 예쁜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사이즈가 크네요.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은 경매장이 있으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흥미를 많이 유발시키는 것들이 많아서 즐거웠어요, 사실. 같은 시각 여기서도 저기서도 또 이곳에도 보이는 이 캐릭터, 당신은 누구? 찻사발 축제 메인 캐릭터 차담이. 찻사발 얼굴에 놀란 미소로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이벤트를 펼칩니다. 도자기를 배운 곳을 맞추면 돼요. 자, 1번 도자기 박물관, 2번 에코랄라, 3번 오미자 연구소. 우리 도자기는 어디서? 1번. 1번? 1번이 뭐였죠? 도자기 박물관. 정답! 퀴즈는 물론이고 플레이 댄스, 스티커 사진까지. 차담의 캐릭터는 축제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차담의 인기는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차담이 좋아요! 너무 귀엽고 뭔가 문경의 마스코트 같아서 좋아요. 뭐든지 사람들이 관심에 끄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복장도 그렇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문경세제에 와서 경치 구경을 빼놓을 순 없겠죠. 축제의 또 다른 곳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에코 피크닉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째 낯익은 얼굴이 보이네요. 간단하게 이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전국시대 말고 라디오 정오희망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문경세제에서 오픈 스튜디오 진행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안녕. 팔방미인 백시원 아나운서, 오늘은 정오희망곡 DJ로 나섰는데요. 그렇다고 전국시대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니겠죠? 알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에 걷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에서 즐거운 음악과 함께하니 모두가 즐거워 보이죠?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버스킹형 공연, 뭐 우리 관객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는 공연 참 드물거든요. 되게 세제의 싱그러움을 다시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세제는 올 때마다 새롭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오희망고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나저나 다양한 부대 행사와 차담이 캐릭터도 좋지만 찻사발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따로 있다면서요? 바로 도예 체험. 그 중에서 찻사발 그림 그리기는 단연 인기 만점입니다. 평소에 종이로 그리다가 찻사발로 그리니까 뭐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땐 검은색인데 색깔이 나와서 파란색이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집으로 바로 배송되니까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도예 체험 중 하나인 찻사발 빚기.
대기표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하며 모양 잡아가는 찻사발. 넋놓고 보기 충분합니다. 처음 했는데 신기하고 재밌어요. 좀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기뻐요. 도예 체험도 좋지만 눈이 즐거운 전시회도 있습니다. 국제교류전과 문경도자기 명품전 뿐만 아니라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수상작들까지 명품 도자기들을 볼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정말 장인들의 향기가 느껴져서 대단히 하여튼 감상을 잘 했습니다. 뭐 도자기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좀 행복하고 네, 그런 게 있죠. 한국적인 문화를 특히 즐겁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도자기 문화를 갖고 온 문경.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문경의 찻사발을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도자기 찾아 문경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